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덥습니다. 이 더운 가운데도 우리 땡볕을 직선으로 바로 정면으로 맞고 있으면서도 열심히 심사해주고 계시는 우리 심사위원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16강전 4개의 배틀을 봤는데요. 우리 심사위원분들 어떻게 심사를 보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네. 누구부터 할까요? 왼쪽, 오른쪽. 여기 왼쪽이야? 왼쪽이 잘생겼어요? 네, 좋아요. 네, 네, 마이크. 심사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네, 안녕하세요. 라스트 원 투 비보이 제로나인 신연성입니다. 네, 심사 기준은 그동안 연습했던 열정과 그냥 그 자신만의 에너지를 보고 있거든요. 항상 파이팅하고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네, 아무튼 열정을 보고 계십니다. 네, 여러 가지 심사 기준이 있을 겁니다. 뭐 음악성, 뭐 디테일부터 해서 뭐 파운데이션, 다음에 관객 콩도. 자, 이분은 우리 제로나인님께서 열정을 보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기획자신 우리 하우스 여미님의 심사평을, 심사 기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인사와 함께. 네, 안녕하세요. 이여민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그 오늘 여기 그 참가한 친구들이 긴장해가지고 아마 그 자신의 실력을 100% 발휘한 친구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의 심사 기준은 열정과 그리고 음악에 대한 표현력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음악성과 관련된 심사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고요. 다음은 우리 또 하우스 히어로 네, 영웅님의 네, 인사와 함께 심사 기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히어로입니다. 이게 이제 춤마다 가지고 있는 무브먼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특정하고 심사를 하는 게 되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이게 뭐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액션이라든지 또 그러니까 춤마다 가지고 네, yes, okay, one, two. 자, 움직임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하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프리스타일을 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거고요, 어린 친구들이.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너무 말 많이 싫어요. 덥기도 하니까 제가 이제 심사하는 기준은 그냥 이렇게 좀 멋있게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멋있게 춤을 췄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사 기준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멋있게는 여러 개 다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떤 음악성, 다음에 뭐 파운데이션, 다음에 뭐 표현력, 뭐 다 넣죠. 열정, 막 그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을 다 심사해서 심사 기준으로 두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심사 기준은 이쁜 친구를 많이 올려보냈으면 좋겠다는. 네. 저의 개인적인 소망이고요. 결승전까지 계속 보는 얼굴인데.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하고 계시는지, 관람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의 심사 기준은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따 한번 제가 관객 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이따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